아까 보니까 뭐 똥으로 추정이 네. 되는 네. 명품백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북한에서 명품백을 살 수가 있어요? 외국인 전용으로 나오는 이제 외화 상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화 상점에도 백화점이 있고 중국에서 또 짝퉁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거의 90% 이상이 짝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경 지역 지방 쪽으로 갈수록 명품백을 많이 들고 다니고 아, 명품이 아니라 평양보다 아, 위쪽으로 위쪽으로 근데 웃긴 거는 루땡을 들고 다녀도 그게 이게 명품인지 몰라요. 모를 거 같아. 모르고 들고 다니는 그냥 싼 거니까 사고 나. 아니 저번에 뭐 TV 보니까 평양 시내에 있는 백화점 안에 그 샤땡 매장은 있던데요, 왜? 그건 진짜죠. 진짜지. 진짜. 그거 외화상점. 외화상점. 아, 그것도 외화상점. 아 근데 아까 저기 평양 시내 보니까 자동차들 뭐 BMW, 아우디 있었잖아요. 근데 새로 나온 차라고 번호판이 달려 있는 차가 있는데 그 누구 차예요, 그럼? 지금 새로 받은 차로 말하면 여기 임시남바 같은 거. 아 임시 번호판. 새로 뽑은 차. 아.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모든 중앙당간부들이 다 벤츠 타다. 벤츠를 타고 인민무력부 소장부터는 대부분 다 벤츠를 타요. 높은 사람들은 벤츠 타고 좀 낮으면 일본 차도 있어요. 거의 다 닛산도 있고 막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벤츠 못 타. 탈 권리가 없죠. 오토바이도 탈 수 있는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한 법적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충격받았던 건물 뭐 있어요? 딱 보고. 저는 그렇게 환상적인 건 처음 봤어요. 옆으로는 막 한강이 쫙 그러고 지하철이 막 다니고 있고 다리가 쫙 있고 저 강 건너 보니까 건물이 막 울퉁불퉁 막 스카이라인. 그래서 멀미에서 막 토하면서도 눈은 계속 정이가. 그래요, 그래요. 저는 연세대학교요. 저는 하나원에서 투어를 시켰는데 입구 쪽부터 시작해서 성 같은 거예요. 아, 이쁘지. 북한에 만약 태양궁전이 있다면 여기가 태양궁전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 여기 나가면 내가 무조건 대학교 연대를 들어간다. 아, 건물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 문턱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난 처음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인천 비행장에서 내려서 축 풀어섰을 때 와 한국 도로에 피가 콸콸 흐르는 거야. 피가? 피가요? 피가? 응? 북한식으로 말하면 도로는 나라의 동맥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아~ 북한은 도로에 아무리 서 있어도 아, 진짜 표현이야. 심장이라고 하는 평양에서도 차들이 정말 듬성듬성 다녀. 여기에 나오니까 정말 그 많은 차들이 지금 다니는데 이 모든 차들이 피할 계기가 아니겠어요. 동차가 저혈구, 백혈구. 네. 그래서 제가 피가 콸콸 흐르는 거야. 아라가 살아있다. 와, 대박. 아라가 살아있다. 활성화됐다. 분석이 특이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서울에 안 살아도 딱 아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아, 있죠. 서울하면 사실 이번에 좀 됐지만 롯데타워라고 잠실에 월 쟤는 거기 꼭대기에서 자본 적이 있었거든요. 찾아가고. 야. 꼭대기에서 자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 나 진짜 멋있어. 야. 거기랑 한 남산 타워도 너무 좀 맞아. 너무 이쁘잖아요. 예쁘지. 상징적인 거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 수도